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꿀TV의 호기심 천국 같은 프로그램이죠. 네, 오늘은 하나원 K리그 1 2020 파이널 A의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알려드릴 도움 말씀에는 골다공코의 한국을 대표하는 골다공코의 한국 지사장 매일매일 바지 적삼을 적시는 꿀바지 알팅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주중 경기를 치르면서 K리그 1 팀들이 팀당 21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아, 또 재밌는 경기 결과가 이영재 골 맞네. 아, 아주 그림 같은 궤적입니다. 네. 그거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건 뭐. 네. 대구 FC가 또 어제 승리하면서 파이널 A를 확정 지었고 이제 파이널 A의 남은 자리는 한 자리가 됐습니다. 6위. 네, 아, 6위 싸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위 이제 강원부터 이제 12위 부산까지 모두 파이널 A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축구 팬들이 가장 재밌어 하는 게임.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축구를 앞두고 많이 하는 게임 경우의 수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경우의 수 내 팀이 파이널 A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 R팀이 팀별로 아주 맛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섯 팀이고요 후보는. 아, 다섯 팀. 네. 지금 강원 6위 강원부터 서울, 네. 광주, 성남, 부산이 가능성이 부산까지. 아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승점 24점으로 동률이지만 다득점으로 6위와 7위에 있는 지금 강원과 강원이죠. 서울이 그나마 그래도 유력한 지금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강원, 가장 앞서 있는 강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은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아,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네. 강원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고 상대팀도 11위 수원이기 때문에 홈입니다. 조금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근데 비긴다. 어허. 수원과 비겼다 라고 했을 때 서울이 승리하면 네. 서울이 올라가는 거고 강원은 서울의 경기를 봐야 돼요. 서울이 만약에 무승부나 패배를 했다. 그러면 또 광주의 경기를 봐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광주는 이제 네. 성남과 네. 그 성남 원정을 떠나는데 아주 재밌는 계기가 네. 경기가 될 것 같죠. 강원이 만약에 무승부 네. 서울이 무승부나 패 네. 광주가 만약에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강원이 올라가요. 진출. 복잡해요. 근데 만약에 광주가 이겼다 네. 그럼 강원과 광주가 다득점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26으로 동률. 자, 너무 재밌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더 살짝 해도 강원이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고 강원이 네. 비겼다 근데 서울이 이겼다 그럼 강원은 떨어지고 그쵸. 그다음에 강원이 이겼는데 서울이 무 그러면 광주의 경기를 봐야 됩니다. 서울이 무 또나 패 그러면 광주의 경기를 봐야 되고 그러면 광주와 현재는 다득점 동률 그 다음에 광주가 승리하게 되면 이제 이 다득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광주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만약 무승부나 패배하게 되면 강원 진출. 그쵸. 그러니까 강원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해도 서울이 비기거나 지거나 또 광주가 비기거나 지거나 동시에 네. 하면은 강원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강원이 패배를 해도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오호. 서울도 패했어. 네. 근데 동시에 광주가 무승부를 했어. 네. 그러면은 또 부산 경기를 봐야 돼서 만약에 부산이 여기서 승리했다 그럼 강원과 부산이 다득점을 펼쳐야 돼요. 왜냐면은 승점이 같아지니까 24점으로 하지만 현재 다득점이 26골 강원이 26골 네, 부산은 21골 많이 앞서죠. 하지만 부산이 이기지 못했다 강원이 져도 서울 지고 광주 비기고 부산 지거나 비기면 강원 진출합니다. 이게 저희가 강원 설명이 좀 긴 이유가 강원 설명을 통해서 좀 다른 것들이 설명이 그렇죠. 다 되기 때문에 강원이 가장 이제 유력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지금 상황까지는 그렇게 되고 또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 입장에서 네. 한번 따져볼게요. 서울은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을까요? 서울 팬들은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서울은 만약에 이겼다 근데 강원이 비기거나 졌다 그럼 무조건 서울 올라갑니다. 깔끔해요. 깔끔하네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비겼다 자, 서울 누구랑 가죠? 대구. 대구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도 대구 입장에서 파이널 A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또 좀 힘을 뺄 수도 있고 뭐 그거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는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방심할 수는 없는 또 상황이고 복잡해요. 아무튼 서울이 비겼는데 강원이 졌어 그러면은 광주의 경기를 봐야 돼. 광주가 만약에 비겼다 네. 그러면 또 서울이 올라가요. 광주가 졌어 그럼 또 왜냐면 광주는 또 성남이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성남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광주가 지면 성남이 이긴 거니까 네. 이제 성남이 나오네요. 그쵸. 그럼 또 서울이랑 성남의 다득점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현재 19으로 동률입니다. 아하, 너무 재밌어. 이러고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헷갈려요. 지금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서울이 졌다 그럼 뭐 그냥 그럼 서울 입장에서는 못해도 비기거나 이겨야 돼요. 그렇죠. 강화 최소 비겨야 돼요. 근데 서울이 자력으로 이긴다 해도 진출할 수 있는 거는
강원 경기 강원이고 봐야 되고. 강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는 그냥 무조건 이기자 이기만 올라가는 거. 네. 아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빠뜨렸는데 이제 강원의 이제 그 코치진 피셜의 이제 승리밖에 안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지난 경기 또 재미 또 어제 경기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그래서 또 이제 강원의 이제 또 코치진에 있는 또 같이 해설했던 친구가 아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서 다 저 치우고 필사 즉생. 네, 자 상혁아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네.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 한번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축구를 즐겼던 여러분들의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네, 그렇죠. 이제 광주가 만약에 이긴다, 성남을 만약에 이긴다, 성남을 이제 원정 가서 이긴다 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강원이 승리하면 뭐 게임 끝나는 거고 강원이 또 무승부를 펼쳤다 만약에 네. 그럼 또 서울 경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서울이 이겼다, 그럼 서울이 올라가는 거고 아. 광주가 이겼는데 강원이 비기고 서울이 비겼다. 네. 또는 서울이 졌다. 그러면은 네. 강원과 광주의 다득점을 광주는 이기고도 복잡하네. 그렇죠. 네. 이게 아까 강원 때 설명했던 거랑 좀 똑같은 시나리오긴 한데 시나리오죠. 어쨌든 광주 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다득점을 봐야 되는 현재 26골 동률이야. 아 이거 또 동률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기는 팀들은 아이고. 많이 넣고 이겨야 돼. 많이 넣고 이겨야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공격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와 지금. 너무 재밌겠다 이번 네. 주는. 프리미어리그는 다득점이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나 텐톱 텐팬 말고 텐톱 유평국 골키퍼 혼자 스위퍼 스위퍼 골키퍼 아, 스위퍼 너무 옛날 단어다. 리베로 어? 골키퍼 명보형 네 명보 잘 지내시죠? 아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상황 지금 다득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네 피 터집니다. 아 그러면 광주가 이기고 나서 강원이 패배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서울 경기를 봐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서울이 무승부나 패배를 했다면 광주는 진출해요. 아... 광주는 이제 두 가지 뭔가 벗겨내곤 해야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이기고 나서 좀 봐야 돼. 생각해야 돼. 네. 그러면 광주 혹시 무승부는? 무승부나 패하면 광주가 없어집니다.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성남. 성남 팬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 광주 대 성남이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네. 탄천 종합운동장이 그냥 까치 팬들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이거 까마귀구나. 네 까치 팬들 난리 납니다. 지난번에 성남에 취재를 갔더니 네. 경기 시작 전에 까치가 아 제 성남 팬들 중에는 지금 이스타TV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명철 해설위원 잘 봐야 됩니다. 성남의 골수 팬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네. 자 성남이 만약에 이겼다 강원이 승리하거나 무승부하면은 네. 뭐 성남도 그냥 제자리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근데 만약에 강원이 패했다. 그럼 서울 경기를 봐야 됩니다. 아하. 근데 만약에 서울이 여기서도 패했다. 오호. 그러면은 성남이 올라가요. 와, 그러면은 성남 입장에서 깔끔하게 성남 승, 강원 패, 서울 패 이러면 성남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성남이 이기고 봤는데 강원이 지고 서울이 무승부를 했다. 오호호. 그러면 서울과 성남의 다투점을 봐야 됩니다. 설마 얘네는 19골 동률! 아까 얘기했잖아! 19골 동률입니다! 서로 누가 이렇게 짰어!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어!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도 똑같겠죠. 그 다음 시나리오는? 무승부 패배는? 성남은 무승부 패배면 뭐 기회가 아예 없고요. 진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남 팬들은 성남 승! 강원 패! 서울 패! 그렇죠. 아니면 서울 무면은? 다득점 올라갑니다. 성남이 강원 패 서울 무면. 성남이 그럼 광주를 크게 이겨야 돼요. 아, 좀 크게 이겨야 돼. 와, 너무 재밌겠다. 여기도 텐톱이네. 텐톱 가야죠. 텐톱. 와. 무조건 텐톱 가야 돼요. 텐톱. 김영광 거기 혼자 리베로 하고. 그렇죠. 너무 힘들면 후반에 전종혁으로 바꿔야죠. 바꿔. 야, 너무 재밌는 경기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신낙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부산.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낙타 구멍에 아니 바늘 구멍에 낙타를 집어넣는다. 부산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부산은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아, 무조건 이겨야겠죠. 예. 이기고 나서 강원의 패배를 바래야 돼요. 아, 부산팀 팬들은 네. 전북을 잡고 그렇죠. 전북을 잡고 원정 가서 그다음에 지난 경기 졌던 그 정말 애증의 그 저 강원을 수원을 응원하면서 강원의 패배를 바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서울의 패배도 바라야 돼요. 또 대구도 응원해야 돼. 대구도 응원해야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또 광주는 지면 안 돼요. 성남이랑 광주. 아, 여기 또 지면 안 돼. 무승부를 해야 돼. 아, 왜죠? 그 성남이 이기면 성남이 올라가.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성립이 됐어. 네. 무승부를 해서 광주가. 네. 그럼 강원과 네. 부산이 다득점을 봐야 되는데. 아까 나왔잖아. 근데 강원은 26골. 골. 부산은 21골.
텐트. 야, 이번 거는 11도 가야지. 야, 이거 다 나갑니까? 이번 경 아니 모든 경기가 다 진짜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김호준 헤드트릭 가야지 뭐. 도스톤 백도 헤드트릭 하고 가야지 뭐. 와, 이렇듯 너무나 와.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는데 종합을 하면 가장 유리한 건 역시 순위가 높은 강원. 강원은 그냥 일단 승리하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성남. 아, 서울. 서울. 네. 서울도 승리하고 봐야 되고 그쵸. 승리하고 이제 강원 경기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아, 일단 강원이 뭐 가장 유리하긴 하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네. 야, 이 영상을 또 보고 이제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말 경기 또 이제 동시간대에 펼쳐집니다. 이 영상을 본 다음에 또 K리그 팬들끼리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정리하면 또 좀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염려되는 부분은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 제가 한번 돌고 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 아,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지. 자신이 응원하는 팀만 기준으로 네. 딱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아~ 네, 그리고 네개 틀어놔야죠. 그렇죠. 아,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전파네요. 아, 그래서 주말에 펼쳐지는 경기들 중에 이제 파이널에 영향을 미치는 4경기 네. 서울대 대구, 강원대 수원, 성남대 광주, 전북대 부산. 네. 아, 요 경기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왜 파이널 A가 또 중요하냐 올 시즌에. 그렇죠. 이게 또 하위 저희 파이널 B 하위 스플릿 팀들이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아주 촘촘합니다. 또 언제 또 수원과 인천이 치고 올라갈지 네. 몰라갖고 서로 막 이 옷구덩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해. 그러니까 네. 일단 무조건 6위 한 자리 올라가놓고 네. 거기서 나중에 5패를 네. 한다고 해도 일단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마음 편하죠. 네, 마음 편하죠. 아, 그렇죠. 아침 또 노래 볼 수도 있고 네, 아침도 또 파이널 A 간 다음에 아침 노래 또 아침이 가냐 못 가냐에 따라 또 큰 의견이 다르고 아 오늘 하나밖에 K리그 2020 아, 파이널 A의 마지막 한 자리는 누가 진출할까. 아 역시나 아, 골닷컴 코리아를 위해 바지적 선물 계속 적시지는 알팀이 오늘의 이야기를 잘 풀어줬는데 아, 여러분께서는 응원하시는 팀들이 파이널 A에 진출할 수 있게 또 응원 부탁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팀들은 또 경기 자체가 축구는 참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번 주말에도 K리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또, 저희 또 이명수 기자가 네. 또 서울이랑 저기 뭐냐 대구 경기를 하고 아, 좋네요. 또 우리 또 저기 박병규 기자가 어디 경기 가나요? 복잡하네요. 전북 부산 경기 가나요? 아, 저 다른 팀 경기를 가는군요. 포항 경기 가는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분 저희 이 영상을 보고 K리그 하나원 Q, K리그 1 2020 파이널 A의 마지막에 어떤 팀이 될지 같이 또 응원하시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